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퍼플스톰의 둠 이터널 1회차 플레이는 끝났어요. 엔딩은 봤고 시간적인 배경이 제가 다음 실황 중계 목표로 하고 있는 게임이 출시되기 3일 전입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업로드 시기하고 그러니까 플레이한 시기하고 업로드 시기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약간 비었어요. 시간이 약간 비어갖고 저 몰래 숙련 레벨 한번 플레이 해볼까 해서 도전을 해봤습니다. 도전을 해봤는데 아니 이게 희한하게 말 없이 플레이를 하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. 1회차 플레이부터 계속 이게 쏠라쏠라 떠들어대면서 플레이를 해서 그런지 가만히 아무 말 없이 플레이를 하면은 뭐 실력은 더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치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. 아니 좀 저 스스로도 되게 당혹스러워갖고 일단은 그러면은 기왕 플레이 하기로 한 거 영상을 남기자 하고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마이크를 끼게 됐고요. 뭐 사실상 제가 숙련 레벨이라고는 해도 사실상 다른 몬스터들이 나오는 것 뿐이고 좀 더 강한 몬스터라든가 그리고 난이도도 어차피 제일 쉬운 난이도였으니까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진 것 같진 않은데 일단은 그래도 있으니까 한번 플레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으로 나가 해서 뭐 저 뭐야 스토리 같은 거 다 넘기고 그냥 오로지 전투에만 집중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아무 그러니까 적이 나오는 게 아무 적이 없거든요. 그냥 옛날보다 조금 더 많은 적이 나오는 것 뿐이지 아휴 그래갖고 별로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겠어요. 저는 이거 이 모드에 대해서 나 뭐냐 뭐 어디로 가냐 맨 처음에 이 챕터 플레이 했을 때만 해도 되게 막 아, 너무 별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막 했었는데 지금은 또 다르니까요. 생긴 게 그래서 어쩌면은 조금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조금 도전을 해봤었는데 그게 아니더란 말이지. 아이고 나 어디야? 어디서 시작했어? 잡고 어이구 야 엘리멘탈까지 있네요? 어디 갔냐? 무시하고 갈 수도 있지 않나? 됐고요. 초알이 없는 것 같으니 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좀 어느 정도 그 제가 원래 이 게임을 플레이를 했던 느낌에 잘 얼추 맞는데 이 게임 아무 말 없이 플레이하니까 진짜 느껴지는 게 없더라고요. 희한한 일이야. 예전에는 여기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싫었는데 와 양양펀치 있냐 있구나. 어디 또 올커니. 그러고 보니까 이 챕터 이 부분에서 그 제가 그 옛날에 블로그에다가 움짤 하나 올려놓은 거 있는데 이 챕터를 그렇게 열심히 멋있게 플레이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되게 감명을 받았던 추억이 있습니다. 잠깐만 뭐 큰 게 있는데? 너한테는 크루시블 괜찮죠? 이게 다 쉬운 난이도로 플레이를 해서 그렇습니다. 어이구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게임은 무조건 쉽고 재밌게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? 열어봐.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어차피 이 게임은 외워서 플레이하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. 어휴 어디 뭐 있다. 오케이 이게 뭐야. 슬레이어가 왔다고 그 경고 메시지 막 뜨고 난리도 아니죠. 아이고 이런 가자. 아이고 헬라이트 어이구 뭐야 이거. 그니까 옛날하고 다르게 옛날 이 당시 제가 기억하기엔 이게 챕터 3인가 했을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이렇게 지금 플레이를 하니까 하나도 지금 스펙에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거죠. 그런 면에서 뭐
내가 강해진 느낌으로다가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참 좋은데, 근데 나쁜 의미로 말해서 이거는 그냥 원래 있는, 아이고 씨, 원래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얘 아니네? 여기서 거미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? 어, 거미가 두 마리야. 미쳤나봐. 우! 이런 식으로 지금 스펙에서 뭔가 무서울 일이 없죠? 말하자면 그래도 한번 게임 클리어 한 짬밥이 있는데 말이야. 으미! 내 짬밥! 저 친구도 지금 깠죠 지금? 아유, 어, 약점 깠는데 왜 깝추냐고. 왜 깝추냐고. 연료 없고. 강한 적 어딨냐, 강한 적. 강한 적. 난 강한 적을 찾아 나선다. 너 말고. 뭔가 더 나와야 되는데? 뭔가 더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? 없네요? 끝인가? 아, 뭔가, 아닌데? 위에 있나? 딱 때라. 왔다! 우! 얘는, 그니까, 이거 바론 오브 헬이죠. 얘는 너무 빨간색이 돼갖고, 약간 그, 뭐라고 해야 되지? 오히려 그 캐릭터성이 좀 없어진 느낌? 그래갖고 별로입니다. 이거, 아이고, 대상이 없다. 아이고. 어이, 뭐하니? 대상이 없다! 뒤로 두 칸 빼고 로켓 런처. 그렇죠? 위에 있는 애도 한 번 더 치워주고. 내 로켓에 데미지 안 입는 업그레이드 없다. 뭐 이렇게 인프가 많냐?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다시 1회차를 플레이를 해도 지금이라면은 좀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얼핏 해봅니다. 얼핏. 아이고, 붙여! 야, 여기 뭐 있다. 이놈 머리를 까요. 머리가 정착폭탄으로만 깨지는 건가? 맞고, 점착폭탄 먹어라 그래. 니 좋아하는 점착폭탄 먹어라. 아니, 먹으라고. 따. 쌍남자 특 글로리 킬 안함. 오메야. 됐다. 끝. 총알이 조금 많이 없는데 좀비 한 마리만 배달 안 오네요. 항상 필요할 땐 안 와요. 호우. 저기 뭔가 센 거 있는데 먹어주시고, 그 다음에는, 어? 그 다음에는? 어, 점프야? 후! 어디로 가야 하우? 이걸 못 가! 못 가! 갔다! 휴. 짠! 네, 또 뭔가 왔는데 얘야 뭐 어쩔 수 없지. 아, 이 거미 잡아라! 거미 잡아라. 왔다! 붙었냐? 안 붙었다. 안 붙었다. 머리를 대라. 아, 이거 없네요? 오, 그냥 깨면 되지. 어딨냐? 엘리멘탈 잡고요. 아, 또 있네? 뭐, 야, 한놈 나와도 힘든 애가 막 두 명이 연속으로 나와. 잡았다. 거미 잡아라. 안 죽었나요? 다음. 넥스트 레벨. 우! 치워. 와, 큰 거 나왔다. 자르고 또 자르고 튀어요. 일단 지도 지금 나, 아유, 이거 끊었어. 야, 잔인한 놈들 쫓아와서 죽인다. 양양 퍼지. 왜 두 명이 세트로 나오냐고. 총알. 총알이 없다고. 그니까 이게 약간 그
안 플레이해본 사람들한테는 약간 사기로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지? 총알 없을 때마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게 어찌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왜 이러냐? 탄알이 없다고. 아 이거 아닌데? 두모 한타다. 두모 한타. 프로듀서 두모 됐어요. 쫓아갑니다. 아이고. 방어막 치지 마. 어디 있냐? 두모 한타 어디 갔어요? 여기 있다. 잡았어. 아니 내가 잡힐 것 같아. 내가 잡힐 것 같아. 아이쿠 뛰어졌다. 잡았고요. 뒤로 빼 뒤로 빼 뒤로 빼. 어 나 뭐하니? 총알 총알 총알. 조용해졌냐? 끝났냐? 아이고 총알이 없어요. 이걸 못 때린다잉. 아, 네. 대충 그냥 막 달렸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고. 정신 차리고 보니까 조용해져 있어요. 나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. 아, 일단은 좀 너무 가난하니까 회복템 같은 거라도. 사실 나 총알이 있으면 좋겠는데. 어차피 총알은 저걸로 채울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건 아닐 것 같아요. 근데 숙련 레벨인데 그게 안 나오네? 그거 이 게임 최대 개쓰리 같은 몬스터 있죠? 그게 지금 얼굴이 안 비치는데 뭐 언젠가 나올 겁니다. 언젠가 나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? 됐나? 번 7번 일반 몹이 없어. 여깄다 여깄다. 아 얘 아닌데 너무 커. 어 잡았다. 휴 갈까요 얘들아? 오 나 이거 때리려고 한 거 아닌데. 이거라고 이거. 괜찮아요? 이렇게 잡고 땡기고 6번 7번 톱이 있냐? 있구나. 그 뒤에 뭐 나왔어. 아 멀어도 아씨 말 끝나기가 무섭게 나오네. 얘가 그 근접 너무 근접하면 샷건을 쏘고 너무 멀리 있으면 아이고 아이 조용히 해. 아이 너 말고 임마. 너랑 안 싸울 거야. 그리고 이거 싸우는 거 보니까 초록색 됐을 때 한 대만 때려도 그러니까 얘가 뭔가 제가 모르는 다른 비밀스러운 그게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따라가지는 못하겠어요. 그걸 잡았다. 어휴씨 아무튼 바쁘게 움직여야 돼. 대체 이거를 뭐야 방금.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. 뭔가 이 게임이 저 친구만큼은 무슨 의도로 만든 건지는 알겠는데 너무 이 게임에 제일 안 어울리는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저 친구가 어렵다는 거를 생각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는 게 그나마 많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싫어요. 싫은 건 싫은 거야. 왜냐면 저 친구만 나오면 게임 스타일이 확 바뀌거든요. 근데 다른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이 게임에서 그러고 싶진 않단 말이지. 그런 느낌입니다. 나 근데 귀를 까먹었어. 귀를 잃었어요. 아 저기 있다. 열어. 그리고 좀 총알도 한 두 배 정도 더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걸 또 친구들이 원하지 않으니까. 어 딱 때라. 그렇지. 안 끝났어? 오케이. 엄마야 씨. 너는 그냥 양양펀치지. 사이버맨 큐버스는 사실상 뭐 거의 뒤진 캐라고 보면 되죠.
어디로 갈까? 어디로 갈까요? 분명 한번 깨본 적이 있는 게임인데 왜 이렇게. 아 넓다 진짜 싫다. 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. 좀 숙련이니까 숙련 난이도니까.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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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시해. 아 저기 있다. 오케이 냥냥 먼저 때리고요. 한 대 더 있네요. 엄마야 오이씨 이거 뭐야 미쳤나봐. 크루시블도 안 주고 어이 이거지. 오이쿠 아니 쫓아오지 말라고. 야 이 친구 막 맞으면서 달려오는 거 봐. 잡아라. 오, 얘 왜 뛰어? 괜찮아요 괜찮아요. 아직은 할만합니다. 아직은 할만해요. 누가 점프했는데 막았어. 올라가자. 누가 자꾸 방 막아오는지 모르겠는데. 뭐지? 센적부터 잡아요. 센적부터. 잡몹은 잡을 필요 없어 이제. 이제야 이 게임을 대충 알겠어. 잡몹 잡을 필요가 없어요. 센 애부터 잡아요. 야 이 큰 거 오죠 지금? 큰 거 왔죠? 나 왜 뛰고 있냐? 어디 보자. 다 끝났니? 얘들아? 아유. 휴. 파밍하러 가야지. 안녕 친구. 도망가지 마. 나와 함께 놀아. 됐습니다. 오. 아이고 힘들어 씨. 어떤 분은 이 게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아드레날린이 너무 격렬히 분출이 돼갖고 그 한 판 하면은 쓰러진다고. 저 그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진짜 이 게임 한 판 하면 죽어요. 어디 갔냐? 야 너 머리. 오케이. 끝났고요. 하나 둘. 하나 뭐야? 이게 하나 더 있지 않아? 아. 지금 가면 되겠다. 오케이. Your salvation lies in his destruction. 이 아저씨. 이 게임이 아니 이 챕터가 얼마나 길더라? 아이고 기억이 안 나네요. 원작에서는 여기서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? 뭐 다른 거하고 헷갈리고 있나? 이걸 피했어? 아니 너희들 먹지 말라고 인간들아. 아 진짜 싫다. 카코데몬이 너무 싫어요 진짜. 내가 이 게임하면서 카코데몬 때문에 BFG를 쓰는 판이 오게 될 줄이야. 근데 얘는 안 죽었냐? BFG 한 발 갔는데? 다 썼네. 6번 7번 6번 7번. 이 게임은 그냥 무조건 6번 7번입니다. 그냥 곧 죽어도 6번 7번. 사실상 근거리 최강의 무기하고 원거리 최강의 무기니까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? 뭔지 모르지만 눌러. 아 이 챕터에서 슈퍼샷건을 최초로 얻는군요. 그러면 굳이 그 뭐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원래 슈퍼샷건 어우! 여기까지 오는 동안 원래 슈퍼샷건 없이 싸웠어야 된다는 얘긴데 어떤 미친 사람이 그런 짓을 할까. 엄마야 핑계대문 와 슛. 아이고 이걸 피 아니 피한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못 피했어요. 아 맞을 수 있었는데. 비켜라 얘들아 비켜. 제일 강한 애부터 싸워야지. 이거 왜 안 배워지냐. 이거 터뜨리라는. 어휴 이 친구들이 진짜.
뭐야? 어, 탄알이 없어. 탄알이 없다고. 인간들아. 인간들아. 탄약이 없다. 잡몹! 그렇지. 맨큐버스는 냥냥펀치! 아, 얘는 그냥 맨큐버스라서 냥냥펀치가 크게 안 통하는군요. 아, 그러고 보니까 마지막 챕터에 맨큐버스 때로 나오는 거 진짜 개웃겼는데. 미친놈들 같아서 진짜. 뭔 레벨 디자인이 이렇게 하지? 그런 느낌이어갖고. 근데 그러면서 깨긴 깼으니까. 저도 딱히 할 말은 없는데. 점점 뭐가 많아진다. 점점 뭐가 많아진다. 아, 뒤에 이 친구. 아니, 너 말고 임마. 잡았다. 5번. 사람 많을 때는 5번이 최고네요. 아니, 친구야. 한 명 더 있는데. 거미 나와. 그렇지. 잡았다. 나 왜 이렇게 불타니? 너도 불타라. 너희들도 불타라. 불타르네. 이거 탄약 어디 갔냐? 휴. 탄약이 없다. 탄약이 없어. 저기 있다. 그 다음에는 어딜로 가야 되나? 여기 맞나? 맞겠죠? 옛날엔 이런 데가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엔 안 힘듭니다. 옛날에야 뭐 옛날에 과거에 저야 뭐 그냥 아이고 빠른 속도로 이런 게임은 스피드런이 안 되겠네요. 어차피 다 죽여야지 갈 수 있으니까. 아, 여기 생각난다. 개 거지 같았던 공간. 이걸 못 깨갖고 이렇게 개 이거 어떻게 하더라? 또 오랜만에 하니까 또 기억이 안 나네요. 이거였나?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가갖고 아닌데? 뭐더라? 이거 아, 지하로 내려가는 거야. 지하로 내려가는 거. 이거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거였는데 1회차 플레이 때 그걸 몰라갖고 지도 보고 알았잖아. 아이쿠 이런. 얘는 로스트 소울을 소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쏘네요. 사실 그냥 소환하는 게 더 무서울 수도 있는데. 허우. 톱 쓰고 싶다. 톱. 엄마야. 너무 멀리 갔어. 다시. 아, 들어갔네. 치고 슛 원 투 빡. 그다음에 아머를 먹어야겠죠? 일단 아머는 중대 사항이다. 아이고 이런. 죽었. 아이고 한 명 더 있는데. 재장전. 아이고 미사일 쏘지 마. 아이 이거 잘 안 맞는다. 왜? 잡았다. 후. 총알 나왔다. 1차원 실황 중계. 밥 배고프다. 먹을 거 이런 느낌으로다가 이쪽 맞지? 슛도 와우 망했다. 오우. 다음에 내려가네요. 아 슈퍼 사건이다. 멋진 장면. 너무 불쌍해. 이게 사실 말하자면 그 멀티플레이 모드 튜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그 이 게임 멀티플레이 중에 둠슬레이어 한 명하고 그
슈퍼몬스터 두 명하고 싸움 붙이는 멀티 모드가 있는데 그거에서 되게 와 이것도 저거구나. 얼마나 센가 볼까 한번. 지금 왜 김은국 자세로 나가. 아싸. 유도트 사는 거 없나? 근접 공격이 아 근접 공격도 없고. 오. 어 잡았다. 안타깝게도 네 안타깝게도 야 근데 좀 이것도 많이 나온다. 어떡하냐. 날면 돼요 날면 돼요. 아 연료가 없다. 미쳤다 미쳤다. 아 얘도 대쉬가 있긴 있네. 귀엽다. 타이탄부터 잡읍시다. 아 쟤 뭐라 그러더라. 타일런트요 그래. 타일런트 타일런트 잡고 제트팩이 제트팩은 어디 있는 거야? 제트팩은 표시가 아 가운데 있구나. 가운데 아 가운데 있었어. 가운데 있는 뭐야 이거 크로스에어에 써있네요. 됐다. 여기 부분은 좀 따로 영상으로 남겨두고 싶어갖고 제가 말을 잠깐만 아끼겠습니다. 이걸 마이크를 꺼야지. 이거 살려주면은 무슨 그 도전 과제 같은 거라도 있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. 아이쿠. 일단은 지금 뭔가 체력이 많이 아까우니까 아 체력이래 뭐가 자원이 많이 아까우니까 일단은 피지컬로 싸우겠습니다. 잡았다. 얘는 그렇게까지 세진 않네요. 금방 죽는데? 안 그래도 크루시블만으로 싸운 친구라갖고 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까지 센 거진 않아요. 아니면 너무 강할 때 만나갖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딱 때라! 대가리 딱 때라! 아휴 씨 됐다. 야 메이큐버스 봐라. 엄마야 6번 7번 진리는 6번 7번에 있다는 거. 공자님도 이 게임 하면 6번 7번 했을 겁니다. 왜냐면 6번 7번이 제일 재밌으니까. 이거 레알이다. 페인. 오우 또 나오네. 계속 돌자 뭐 가질 거. 뭐 있어? 총알 없다. 얌전히 싸워 얌전히. 이 친구는 얌전히 있길 싫어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어. 지금 니네 왕하고 싸우고 있잖아. 니네 보스하고 싸우고 있잖아. 싸우고. 아 이거 자동으로 열리네? 나 일부러 안 열고 있었는데. 아 이게 슈퍼샷건 쓰다가 슈퍼사건 갈고리 쓰다가 점프할 수도 있네요? 그것도 몰랐지. 이게 다 스킬이죠 다 하나하나가. 근데 이런거 쓸 피지컬 안된다고. 또 열려 다 열려 다 열어. 크루시블 에너지 안나오는데 솔직히 숙련 난이도에서는 에너지 열어줘야 되는거 아니냐? 끝났죠? 아니 이게 분명히 제가 그냥 버전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제가 열지 않으면 안 열렸거든요? 근데 이게 숙련 난이도라 그런지 지가 알아서 막 열리네요. 안타까운 일이야. 그리고 숙련 난이도면 크루시블도 좀 쓸 수 있게 해주지. 어떻게 아이템 한 개도 안 나올 수가 있냐. 정말 너무합니다. 여기가 아닌가 봐.
여기로 들어왔죠? 그러면은 목적지가 이건가? Attention, all cultist base personnel. Please destroy this layer. The priest must survive. I repeat. The priest must survive. 어 이런. 나 어디 걸렸어. 이것들이 진짜. 체력하고 암호하고 이걸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거는 어차피 슈퍼샷건 얻은 다음이니까 격렬한 전투를 어 맨날 페인엘리 메탈이야? 잡았다. 또 있어? 두 명이죠? 어 좋았어. 다음에는 아! 여기구나. 여기 되게 힘들었는데 어 뚫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있다. 어디지? 여기 맞나? 아, 제가 생각했던 여기 되게 힘들었지가 아니었네요. 어정. 점프. 짠. 그 다음에는 나뭐 잘못 누른 것 같은데. 잘 눌렀어. 괜찮아. 넌 잘하고 있어. 어. 괜찮아. 넌 할 수 있어. 넌 할 수 있다. 이쪽으로. 이거 되나 이게? 아 되는구나. 이거 뭘까요? 아직도 가끔 이 게임 재장전 없다는 거 까먹고 있습니다. 어미. 야, 이런 게 왜 있냐고 둠에. 이해를 못하겠다 진짜. 게임하는데 방해만 돼. 뭐야 이거. 아 아래가 열리는구나. 이 챕터가 꽤 넓은 편이네요. 떨어주시고. 뭐야 이거? 아 핑키 대머냐? 이거 일로 와봐. 빨리 뛰어. 그렇지. 잡았다. 뱀한테 크루시블 쓰고 싶은 제 심정 이해하겠어요? 지금? 전기톱 안 되겠지? 뱀은 잘 맞지도 않는단 말이오. 같이 맞아야지. 스플래시 데미지로 같이 맞아야 돼. 죽었냐? 오케이. 다음 차례. 누구? 아닌가? 올라갈래. 어, 메가 헬스. 어. 솔직히 메가 헬스 하면 체력 150 말고 200 꽉 채워줬어야 됐어. 그래야 원작 고증이죠? 나 근데 길 어디야? 여긴가 봐. 다시 내려와. 잘못했어. 내려와. 가자. 희망의 나라로. 오! 희망. 희망은 망했어. 희망은 절망으로. 센 애부터 찾아. 센 애부터 찾아. 나 뭐 했니 방금? 방금 전에 이 총에다가 뭐 이상한 거 묻혔거든요? 큰 거다! 아니 큰 거 아니고. 아니 큰 거 맞긴 맞는데. 사이버 땡큐버. 아이 뭐야 이거. 양양펀. 뱀 잡아라. 총알 한번 부급해주고 6번으로 뛰읍시다. 도망가. 뱀 잡았다! 페인 엘리멘탈이 더 귀찮은 애 먼저 잡고 덜 귀찮은 애는 그냥 피지컬로 승부합시다. 오마이 또 나왔어. 어딜 멀어도 나올 때 안 됐죠 아직.
나오면 안 돼. 멀어져 나오면 안 돼. 진짜 진짜 안 돼. 차라리 얘가 다섯 마리가 나올지언정 멀어도는 진짜 나오면 안 돼. 엄마야, 이걸 빗나갔어. 이 크기의 몬스터 잡는데 이게 빗나갔어. 아이, 이것들이 진짜. 야, 내가 등쓰리가 갖고 소울 큐브만 갖고 왔어도. 아, 얘는 불에 안 타네요. 슈퍼 헤비라 그러니까 불에 안 타네. 불에 안 타는 쓰레기들아. 조용히. 약점! 약점! 한 명 더 있죠? 약점! 약점! 딱대야! 끝! 정리? 네, 대충 정리됐습니다. 어우. 받쳐. 받쳐! 네, 끝났다. 어우. 아, 크루시블 있네요. 이거 줘야지 정상이지. 숙련 난이도인데? 이거 뭐지? 얘 때문에 본 게임 못 가는 거 아니겠지? 어, 됐다. 그 다음에 요건가? 이거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. 잠깐만요. 이게 아마 여기로 가서 이거를 열고 바로 이쪽으로 달려가갖고 쏘는 거였나? 어, 맞다. 이게 끝이 어디야, 이거? 아, 난 너무 피곤해요. 너무 피곤해. 뭐야? 이쪽 아니야. 오지 마. 그렇게! 아, 미친! 비켜봐. 뒤에 맨큐버스 봐. 어, 한번 싸워볼까? 둠쓰리 때 맨큐버스는 뭐야, 컨으로 피할 수 있었는데. 뱀뱀뱀뱀뱀뱀 스팸! 빵발 잡았다. 또 있네요? 아, 잡을 수 있다. 얘를 제 컴퓨터가 가끔 이럽니다. 얘를 그 얼음으로 잡으면 되겠.. 얼음 수류탄으로 잡으면 되겠네요. 이 게임 하면서 얼음 수류탄을 한 번도 안 썼잖아. 장하다. 아, 이거다. 이거 기억난다. 이거 넘어뜨리면은 다음 챕터가 끝이죠. 맞아. 다 했다. 근데 여기 맞나? 아, 여기 맞을 거예요? 고릴라. 나는 고릴라. 다 왔다. 어? 여기 아닌가? 어? 이건데? 잠깐만요. 어떻게 하더라? 내려가는 건가? 짠. 올커니. 네, 이걸 열고 이걸 부시고. 맞다. 넘겨. 아이고. 이거를 부셔. 아이씨. 냥냥 펀치.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린다. 그럼 아마 다음 챕터가 네, 간다. 아이고, 꽤 기네요. 보스전인가? 근데 이 게임 보스전이 뭐더라? 뭐 희한한 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? 아닌가? 이 친구가 아닌가? 아이고, 여기 아니다. 쥐도, 아, 이거. 야. 좋아요.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장소가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? 어, 깬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. 워낙 정신없이 게임을 하다 보니까
어이구. 으잇. 큰일 났다. 저기 타이탄, 아니, 네메시스, 어우, 몇 마리야, 이거. 타일런트 몇 마리? 아니, 거미, 아니, 거미래. 맨큐버스, 레버넌트, 레버, 오우! 아, 한 마리만 잡읍시다. 너무하다, 진짜. 왜 이렇게 종류별로 다 나와요? 어떤 분이 이 게임 그 적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. 진짜 거의 아무 말 대잔치급입니다. 아이고 이 친구 보게. 그러니까 무슨 작전이 있어갖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닌 것 같아요. 쓰러졌고 잠깐 뒤에 방패병. 아이고 너 아닌데. 튀어. 아크바일. 아크바일이 야 오 아크바일이 나오네. 심각하다 진짜. 죽지 그래? 피했다. 호우! 방어 막 치죠? 소환하는 숫자 보세요. 미친 것 같아 진짜. BFG가 한 대도 없나? 한 대도 없네요. 싸워야지 뭐. 맞아 싸워. 가지고 내가 죽나 둥가이가 죽지? 아 방어 막 치는 거 봐라. 다시. 잡았다. 그죠? 이제 좀 튀자. 숨 좀 돌리자 나도. 둠헌터 나왔고요. 장전. 이 게임은 장전이 C버튼이에요 사실상. 딱 때라. 내가 간다. 또 강한에 둠헌터 있었는데 어디에? 둠헌터 어디 갔어? 둠헌터? 아유 씨. 방어막 진짜. 진짜 두먼트 하나 있었는데 여기다. 이거 갈까? 우리 오랜만에 갈까요? 썰매 내려. 썰매에서 내리세요. 아이고 이런. 아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지금 샷건 탄알이 없구나. 샷건 탄알 받으러 왔다. 잡았다. 후! 죽는 줄 알았네. 끝났다. 너무 기쁘다. 이 싸움이 끝난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제발 이러고 살지 말자 진짜. 또 있어? 아니죠. 여기서 싸우죠. 기차에서 잠깐 싸우죠. 아닌가? 아 됐다. 아유 세 명이 못 살아 진짜. 이게 뭐야 이게. 네, 그래서 이벤트 XP를 하나도 안 주네요? 왜? 왜 하나도 안 주냐? 열심히 깼는데?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 둠 레벨 아무튼간에 이렇게 했습니다. 아이고 힘들어라. 쓰러질 것 같아. 맞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챕터가 뭐 ARC 건물이었나? 뭐 그렇게 써있었는데 그거는 할지 말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